산행 중 처음 보는 삼 형태가 있어서 삼이 긴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파봤는데 산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처음 이 삼을 보았을 때 이것이 삼인가 아닌가 엄청 헷갈렸습니다. 혹시 이런 삶 보신 적이 있습니까? 그런데 그 원인을 알고 보니 뇌두마 있고 약통은 두더지가 먹어버린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뇌두마 남아 있습니다. 이렇게 뇌두마 남아 있고 약통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뇌두에서 올린 삼이 희한하게 생긴 삼입니다. 이런 삼잎 보신 적 있습니까? 저도 처음 봐서 이게 삼잎인지 아닌지 헷갈렸습니다. 간접 원인이 두더진 것 같습니다. 과연 이것을 앞으로 쭉 키우면 약통이 생길까요? 참 궁금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키우면 약통이 생길까요? 안 생길까요? 참 희한한 삶이네요. 이상입니다.